자, 그다음에 주택, 그지? 무슨 택? 주택 한번 보는데, 그지? 자, 여러분, 그 1번 한번 보면 258페이지 주택임대차인데, 그지? 그 적용되는 거. 뭐 되는 거? 적용되는 거. 1번은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주택인데 미등기일지로 적용하고, 2번은 주택은 맞는데 일시 사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 자, 주만 붙어가면, 들어가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적법한 임대할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해서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꼭 요거, 리얼 조심해야 될 게,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유치권 설정자와 똑같다, 꼭 기억한다.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임차받아가지고,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았다. 주택임대차 보법 적용하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계약했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임대인이 무슨 자가 아니어도 빨리,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그럼 2번 갑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자, 네 개 한번 보는데, 1번 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끊고, 자, 주택이 양도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도되더라도 하면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임차인 이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뭐,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종료된 상태에서 소유자 바뀌었다. 원래는 누가 책임지노, 빨리? 양수인이지. 양수인이 책임지는데, 아까 양수인이 아까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무슨 폭이고? 조폭이고, 만땅, 담보 설정해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런 경우는 나는 누구하고 안 하고, 양수인하고 안 하고, 종전의 임대인하고 계속 하겠다 하면,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뭐, 벗어날 수 있다. 맞죠, 그제? 예. 그러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구속 나면은 여전히 누구하고 관계 맺노? 빨리. 종전의 뭐? 임대인. 그치, 그런 말이다. 그걸 요렇게 또 어렵게 표현한다. 그 다음, 미등기 주택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가구용. 다가구는 아까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는 집업만 정확하면 되고,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그럼 저당권이 몇 번? 빨리 1번.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인이 몇 번? 2번.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무슨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임차인인데,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고, 다시 금방 보내놔.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고, 또, 소유자와 전세권 등기도 했다. 무슨 권 등기? 전세.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진다. 금방 보내놔. 두 개의 권리 가진다. 어느 한 개만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또로 본다, 빨리? 별도. 무슨 또? 별도. 별도인데 몇 개? 빨리 두 개. 겸유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뭐 한다? 겸유. 자, 옳은 거.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끊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경매를 신청한 경우, 여러분 전세권자를 가지고 경매, 오직 전세권만 가지고 주장해야 된다. 무슨 건? 전세권. 임차인권의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무슨 것만 가지고 주장해야지. 빨리 전세권. 임차권은 무슨 또로? 별도로. 그렇지. 무슨 또로? 별도로.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전세권자로서로 어떻게 하지? 그럼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1순위 무슨 권? 전세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잖아. 그지? 이 말은 그 다음에 또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무슨 역? 빨리 대항력. 뭐가 바뀌어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말소가 몇 순위니까? 1순위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자 자신이 신청했다는 말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임차인이. 무슨 차인이? 임차인. 그러면은 몇 순위로 배당받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계속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으면 계속 뭐 할 수 있지만 살 수 무슨 역주장? 대항력주장. 근데 전세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이게 전세권입니까?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이지. 전세권자가 신청했는데 전세권은 자가 신청했으면 이건 전세권은 무슨 권으로 본다? 저번에 자 저당권으로 본다. 몇 순위 빨리 1순위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근데 전세권자가 신청했단 말이지. 지금 전세권자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자기가 매수인일지라도 1순위일지라도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왜? 이럴 때는 용익물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니까? 뭐? 담보물권. 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뭐 자기가 배당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지.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됐습니까? 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됐습니까? 요 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럼 전세권자로서 배당받고 됐습니까? 전세권자 배당받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자, 임차인이 또 만약에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뭐 배당 못 받았다?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무슨 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항상 별도다. 무슨 또다? 별도. 다시 전세권자로 경매 신청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는데 만약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다시 무슨 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또다? 별도. 몇 개 가진다? 두 개 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나왔죠. 밑에 같이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 배당을 요구했다면 이건 아까 무슨 또다? 별도. 그럼 자, 전세권자의 지위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를 요구했다면 이거는 단지 무슨 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한 거지.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게 전세권자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OX? X.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또로? 별도로. 1번, 2번 같은 내용이다. 이거는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다시 무슨 권자로서 배당받고 전세권자로 배당받고 만약 배당 못 받았다 다시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2번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무슨 차인으로서 배당받아야지. 임차인 하고 만약에 그걸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다시 무슨 권자로도 또 할 수 있다? 전세권자. 무슨 또다? 별도. 겸유 이런다. 무슨 또다? 별도. 따로따로. 뭐다? 따로따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양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 배당을 요.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될 게 3번은 또 뭐냐면은 그럼 갑집에 우리 임차인이잖아요. 그지? 임차인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면제 있습니까? 우선 면제 있지. 근데 요 보증금 채권을 누가 병이 이전 받았다 이게? 뭐 보증금만 이전 받았다. 다시 뭐 보증금 이런 보증금만 이전 받은 양수인은 무슨 면제 없다. 우선 면제 없다. 채권만 이전 받는다. 그래서 3번 보증금만을 양수한 자는 주택의 경매절 때 보증금을 우선 면제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근데 여러분 그 3번도 조심해야 된다. 이 양수인이
일반 사람일 때는 뭐만 아까 채권만 이전받고 무슨 변제 없다. 무슨 변제 없다. 근데 이 이전받은 사람이 은행이다. 금융기관. 왜냐하면 전세금 대출해주거든. 은행인 경우는 이런 채권 이전 받으면은 무슨 변제권도 빨리 우선 변제권도 무슨 게 함께 취득한다. 무슨 기관일 때는 금융기관일 때는 무슨 변제도 이전 받는다. 우선 변제. 근데 일반 사람이 이전 받았을 때는 뭐만 이전 받는다. 채권.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4번,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승립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가,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 건물에 전세권 등기했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어디에만 미칩니까? 건물.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 근데, 건물에 주택임대차에 따라 인도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해놨거든. 그럼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었는 경우,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무슨 변제, 무슨 변제 이렇게 하거든. 그거를 자 승립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가 자 그러면 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 그 이후에 무슨 소유자가 바뀌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럼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짱 중요. 자, 그 다음 5번. 임차인이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다시 무슨 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제 우선하여 OX, X, 그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상속권자가 없어야 사실상 혼인관계. 상속권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매촌 이내의 친족과 이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1번 묵시적 갱신되면 몇 년? 2년.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이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감액했는데 아까 무슨 보증금? 소액임차인 하면 아까 무슨 땅 찾다? 만땅 했을 때 3분의 1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승립 시에 주택과 대지가 자 승립 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으면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 이후에 뭐가 바뀌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토지만 경매돼도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그 다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바뀌었네? 핵심 단어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 주택이 양도된 경우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무조건 일단 새로운 소유자는 여러분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승계. 다시 무슨 대인의 지위를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게? 승계. 해서 양수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뭐 한다? 승계.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자, 갑은 서울 소재 X주택 보증금 7천만 임대 1년으로 하여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했다. 옳은 거. 며칠 날 했습니까? 2월 1일. 며칠? 2월 1일. 해서, 자, 옳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금 얼마? 7천만 원, 그지? 그 다음, 1년 되면 몇 퍼센트 올릴 수 있습니까? 5%. 그럼 뭐, 7천만 원이니까 얼마? 10%면 700이고, 5%면 얼마? 350이지. 500만 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지? 그 다음, 4년 3월 1일, 2년, 4월 3일 1일, 몇 년? 2년. 갑의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됐습니까? 갑은 임차인입니다.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의 약정기간 만료로 갑에게 인도를 뭐, 청구할 수 있다. 자, 며칠이면 2년입니까? 2월 1일이지. 며칠? 2월 1일. 근데 며칠 날 돼가지고, 3월 1일, 이미 뭐, 자동갱신 됐다. 무슨 갱신? 자동갱신.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2월 1일이지, 그지? 하면, 14년 3월 1일, 갑이 임대차 존속을 뭐 하더라도, 주장하더라도, 됐습니까? 주장, 어른 기간 약정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어른 임대인입니다. 저, 누구? 을. 어른 1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른 무조건 몇 년? 2년. 어른 무조건 몇 년? 2년. 그래서 주어, 어른,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어른 몇 년 될 때까지 주장 못하노? 2년.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 이전했다. 자, 동거 가족 없이 자신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 상실. 그래서 이전했다더라도 계속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항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 상실. 점유와 함께 신고돼 있어야 된다. 그럼 점유하고 있어도 신고 다른 쪽으로 옮겼다. 대항력 무슨 실? 상실. 그치? 그 다음 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더라도 갑은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은 병보다 뭐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요때 어쨌든 요 소액 보증금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얼마니까? 응? 어쨌든 뭐 7천이니까 이때는 한도액을 뭐 했다? 초과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13년 7월 1일 13년 7월 1일 을이 을은 누굽니까? 임대인입니다. 정에게 X주택을 뭐 했다? 양도한 경우, 기간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누구에게? 정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원칙은 누가 책임지노? 빨리. 양수인.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래서 누구에게만? 정에 대해서만이지. 근데 갑이 정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을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누구에 대해서만? 정에 대해서만. 누구에 대해서만? 정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사정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다르게 또 하면은 을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항상 소멸한다 하면 OX, X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갑이 누가 승계하는 걸 원치 않으면, 정이 승계하는 걸 원치 않으면 을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 여러분, 신고는 언제? 수리한 때. 신고는 도달한 때가 아니고 뭐한 때? 수리한 때. 그 다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명예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자,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따? 없다. 이게 틀린 거. 어, 맞다.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최우선 변제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럼 말소가 몇 순위? 1순위. 말소가 몇 순위? 1순위. 경매가 되면,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은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그러면 경락인은 깨끗한 상태에서 경락. 무슨 상태에서 경락? 깨끗한.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경락인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말소가 몇 순위니까? 1순위.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아야 OX? X.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신고만 되면 된다. 인도 신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 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무슨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무슨 요건만 갖추면 됩니까?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결국 뭐 인도 신고만 있으면 되지. 확정 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아까 했죠.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토지도 건물 소유자 가지고 있었다. 토지 한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미친다. 무슨 다? 미친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갑은 을의 전환권이 설정된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무슨 일자 받아? 확정 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자, 다시 합니다.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 그럼 말소가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그지?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은 X주택의 전환권을 취득한 다음 전환권 실행하는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자, 그럼 순서 매긴다. 전환권이 설정된 병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그럼 자, 1번 무슨 건? 빨리.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뭐? 주택. 누굽니까? 누구? 요거는. 누구? 을의 저당권이 을, 2번 뭐? 갑.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 원에 하고 그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3번 저당권 뭐? 정.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무가 X주택. 자, 무가 경락받았다. 누가 경락받았다? 무. 그치? 이렇게 됐다. 그지? 순서 매겨야 된다. 누구 집을? 병의 집을. 그지? 요렇게 그림 그릴 수만 있으면 된다. 자, 일단 경매가 되면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을의 전환권은 뭐 한다? 소멸. 그러면 문은, 아까 문은 경락받는데 어떤 상태에서 경락받는다? 깨끗.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갑이 적법한 배당을 요구하면 됐습니까? 갑은 적법한 배당을 을보다, 자, 을이 몇 번? 을이 몇 번? 1번. 갑은 2번이니까 갑은 을보다 우선 배당받는다. OX? X. 그 다음에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 여러분 1순위라야, 무슨 순위라야? 1순위라야 만약에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것으로? 존속. 근데 아까 무슨 기준 권리보다 늦은 사람은, 말소보다 늦은 사람은 전액 배당 못 받아도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치? 그래서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정은, 정은 뭐보다? 갑보다는 뭐? 우선 정은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뭐? 정은 주어. 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정은 주어. 정은 뭐보다? 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치?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갑이. 그치? 요거 그림 그려줘야 된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한 등록권. 여러분 이걸 무슨 역이라는 말 쓰노? 대항력. 임차인이 몇 순위 빨리? 1순위. 임차인이 몇 순위? 1순위. 됐습니까? 다시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의 대항력권 확정일자와는 임차 설명 등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와 환가대금에도 어떻게 한다? 미치고 묵시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몇 년? 2년. 그 다음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모한 경우 취득한 경우 자 만약에 임차인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자기가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동이기 때문에 혼동. 무슨 동? 혼동. 짱 중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경락받을 때는 자기 보증금만큼 어떻게 하고 까고 경락받아야 된다. 뭐하고? 까고 경락받아야 된다. 뭐하고? 까고 경락받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나 경락받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고? 까고 경락받아야 됩니다. 왜? 어? 무슨 동의이기 때문에? 혼동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소유자가 바뀐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뭐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 왜?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수인. 그러나 아까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이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에 무슨 유가 됐다 빨리 감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100% 소유자가 바뀌었다. 100%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이거는 뭐 양수인한테 안 받고 종전의 임대인에게 받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에 무슨 유가 된 경우 감유가 된 경우 무슨 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고 누가 그럼 보증금 채권을 행사합니까? 감유 채권자가 행사하니까 100%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럼 자 요건 두 가지 설명하는 거지. 그럼 요거는 임차인이잖아 그지? 무슨 차인? 임차인. 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럼 요 임차인일 때는 원칙은 누구한테 달라야지만 양수인 무슨 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정의에 대해서 감유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누가 받을 수 있노? 정의 받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누가 100% 책임진다? 양수인이고. 뭐 나는 안 받고 이거한테 받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00%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그게 지금 5번이다. 5번 질문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 어른 갑 소유 X주택에 대하여 어른 갑 소유 X주택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옳은 것.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임대차 1년을 약정한 어른, 자, 임차 2년보다 짧게 했을 때, 누구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선택적으로 주장 안 되노? 임대인은 안 된다. 임차인은 자기가 정한 기간 몇 년? 1년. 또는 몇 년? 2년. 1년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임차인을.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갑은 무조건 몇 년? 2년. 을은 언제든지 하고 나서 몇 월? 3월. 맞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을이 끝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끝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 후에? 종료 후에. 뭐 후에? 종료 후에. 그치?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뭐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뭐 한 경우, 매도한 경우 이전 등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챙겨.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이게 항상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한 다섯 개를 가지고 한 시간 설명한다. 이러면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 몇 개를 가지고? 다섯 개, 안 가면 세 개를 가지고 한 시간 설명한다 하면 천천히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많은 걸 어떻게 시간 내에 뭐 한다, 끝낸다 이러다 보니까 포인트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전달되는데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다.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아,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설명가 중에 중요하다 안 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 꼭 한번 해놔라. 그럼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시험은 일단 여기서 몇 개 나온다? 주택에서 몇 개? 한 개. 상가에서 몇 개? 한 개. 집합에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건 뭐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메커니즘을 내가 내 머릿속에 체계를 세워놔야 된다. 금방처럼 이런 것처럼 소유자 바뀌었다 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인일 때는 원칙은 양수인이지만 또 양도인에게 달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고, 임대인의 종전은 임대인 보증금 만원 채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요 채권이 무순유된 경우는, 감유된 경우는 채권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받아야? 양수인. 하는 원료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